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아주 특별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명당터 과소라니까 고개를 그아웃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야말로 특별한 매물입니다. 용두산에서 길을 받고 도락산에서 정기를 받고요. 덕절산에서 덕을 쌓는다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죠. 그 바로 주인공의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요.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하며 남서향의 방향으로 하중해가 잘 드는 과수원입니다. 여러분, 과수원하면 해가 잘 드는 거잘 아시죠? 여기에는 900 19루에 8년에서 12년생 과수원이 사과나무가 꽉차 있습니다.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역도의 경계선 모습인데요. 실제 토지면은 2,504평인데요. 실제 사과나무로 쓰고 있는 것은 주변이 전부 국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5,000평 남짓하게 넓은 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데요. 곧이어서 단양군에서는 점차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을 많이 풀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곧 규제가 풀려서 용도 변경이 지역이 바뀔 것으로 지금 아나운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죠. 단독 다가구가 가능하고요.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제1종, 2종 구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쪽에서 이제 풀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과수원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 두에는 8년에서 12년생 사과나무, 미얀마 부사, 그리고 홍로가 910주가 있는데요. 한참 사과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물은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고 또 욕실도 있고요.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비를 쓰고 있고 우측에는 이제 와, 사단인데, 여기 와보니까. 아니, 여기가 가산이라 그랬죠? 요 밑에가 또그 유명한 단양 팔경의 사인암? 사인암. 사인암이라 그랬죠? 야, 근데, 와, 이 자리 이거 앞이 딱 트인 게, 저기 저 산봉우리가 뭔가 저거? 저 옥류봉 쪽들이 봐예요. 옥류봉 쪽들이 봐요. 그럼 저 앞에 보이는 저 뾰족한 산은 뭔가? 저게 도락산입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도락산이로구나. 네. 그러면, 저 우측에 저더 높은 산 저건 뭐야? 저 용두삼. 용두산. 네. 이야, 앞이 탁 트여가지고, 이거 오늘 좀 날이 좀 흐려서 그렇지만, 이게 해가 뜨고 나면 돼. 자, 동쪽이 어느 쪽이야? 저쪽이 동쪽인가? 예, 저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저기서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용두산으로 넘어가죠. 용두산으로 넘어가네. 네. 이거 그러면 남서향 정도 되겠네, 네, 그죠? 남서향. 남서향 하면은 우리가 벌 키울 때도 아주 해가 잘 드는데. 이야, 위치가 아주 탁 되게 좋다. 여기에다 이 과수원이라 가지고 엄청 심으셨네, 이게. 아니, 그러면, 이 두의 산은 또 무슨 산인가? 덕절산입니다. 덕절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용두산 길을 받고 길을 받고? 덕절산 도락산 전기를 받아서 덕절산 덕을 쌓는다는 자리를. 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잠깐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이쪽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이쪽에서? 아, 저큰 산이죠. 용두산 부산에서 길을 받아서 도락산 전기를 받아서 도락산에 있는 전기를 받고 덕절산 덕을 쌓는다는 아, 요 말씀이죠. 뒤에 있는 덕절산에 덕을 쌓는다. 네. 이거 옛날 고수님이 말씀하신 네, 건가? 맞아요. 이야, 근데 스님들이 탐을 많이 내죠. 여기는 제가 봐보니까요, 이거 덕절산, 수락산, 그다음에 이거 도락산, 도락산. 여기 종교부지처럼 좋을 것 같으네. 그래도 스님들이 예, 많이 와요. 탐을 많이 내. 그러네. 앞이 탁 트이고 그 유명한 산들이 있고, 여기는 내가 보니까는 뭐 종교부지면 참 좋겠네. 아이고, 좋죠. 오히려 과수원보다도 종교부지 좋을 것 다, 같아. 가수는 아깝다 그래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요 옆에는 바로 사이남 유명한 거 네, 있고요. 바로 밑에는 사이남. 다 잔향 발경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예. 저 조금 가면, 예. 상서남, 중서남, 아, 그 있고. 유명하지, 예, 또. 유명한 단양 단양팔경. 발경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렇고 또, 여기에 그 송이가래 많이 나온다면서? 송이 능이산이에요. 그럼 이 과수원하고 붙어있는 이 산이 전부 지금, 예, 구기림인가? 예, 구기림입니다. 구기림인데 송이 능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 이야, 그러면 이쪽에서도
능이도 나온다며? 예, 바로 능이 밭이에요, 여기. 그러면 능이도 나오고 송이도 나오는데 과수원하고 붙어 있네? 예, 같이 붙어가 있죠. 아니, 그럼 이 사장님이 여기 과수원이 주인이니까 능이 송이는 엄청 따시. 아. 야, 근데 진짜 여기 위치가 좋다, 그죠? 주변에는 소나무 그냥 적성으로 가득하고, 저기에 있는 그 쪽두리 바위, 도락산, 저거 뭐라 할지 저거? 용두산. 아, 용두산. 야, 잘생겼네. 그리고 이제 덕절산. 덕절산. 야,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 수련원 같은 거, 또 종교부지, 뭐 불교, 기독교, 뭐 종교든 연수원도 좋고. 아이고,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 단양팔경 관광지잖아요. 네,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 밑에는 또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저 밑에 과수나무 쪽에는 또 구기지도 예,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아요. 거기는 몇 평을 구기지 쓰고 있나요? 2,500평 쓰고 있어요. 2,500평? 예. 야, 그러니까 내 땅하고 구기림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총 한 5,000평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전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평수 보면 한 5,000평 넘을 것 같은데? 그, 다 5,000평 넘는다, 근데. 아, 재보진 않았으니까? 네, 네, 제가 봐도 저의 뭐 평수에는 감각이 좀 뛰어난데, 한 5,000평은 되겠다. 예. 아, 대단하시. 이거 과수나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총 한 대략 몇 주 정도 이게 심겨져 있을까? 지금 나무가 다 중간에 뽑아빼가 베가지고. 예. 없애갖고 지금 한, 원적으로 하면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 900, 한 몇 주 됐더라. 아, 나무가 엄청 많네. 네. 이, 그 넓은 면적이 전부인데, 이게 몇 년생 정도 됐을까? 이게 8년생이에요. 8년생? 네. 한참 날릴 때네. 아, 이거 최고 A급만 나옵니다. A급만? 네. 그런데 이게 그, 품종으로 몇 가지야? 미얀마. 미얀마면 그 부산 맛있는 부산. 거 아니야, 그거? 예, 네, 부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오는 홍로. 홍로, 추석에 나오는 빨간 거 말이죠? 네, 아, 두 가지네. 네. 아, 그렇구나. 예. 엄청나네, 과수나무가. 과수나무를 관리하기엔 그런 집이네, 그죠? 그렇죠. 하루 종일 해가 남상을 잘 들고 말이야. 위치 잘 잡으셨네. 그러면 이거는 그, 방이 몇 개인가? 방 두 개. 방 두 개. 그 다음에? 욕실 두 개. 예. 해가 아주 하루 종일 잘 들 것 같아.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예, 예. 그 다음에 물은 지 안 받으니까 예, 뭐 걱정 없을 거고. 예. 야, 이게 탁 트여서 저산 뭐라 할지 저것도 도락산, 도락산 저쪽에 용두산, 요 두역에 덕절산. 네. 야, 아주 뭐 아주 기가 막히네 위치가. 그리고 여기 뭐 단양팔경 중에서 중앙을 거의 지겠으니까 이거 잘 개발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그 아이고 그늘막을 잘 만들어 오셨네. 이거 이제 과수를 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기근을 해좀 해야 되잖아요. 네, 기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 다른 데는 농막 같은 것도 쓰고 그러는데 농막식으로 쓰는 거면 되는 거지 뭐. 네, 어? 비도 하고 여기도 창고도 쓰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방이 두 개. 예, 네, 방이 두 개. 화장실 하나. 화장실 두 개. 아, 화장실 두 개.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는 요거 요 지 안 받으니까 이거 쓰면 네. 되고. 네. 전기 들어와 있고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옆에 있고 요 과수원 주변으로 전부 능이, 송이, 송이 맛이지다. 저기 저 파란 거 좀 뭐야? 명이나물이야? 명이나물. 명이나물. 근데 호두나무. 호두나무도 있고. 네, 아, 저 커다란 호두나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나무야? 체리. 체리나무. 네. 아, 이 크게 체리나무야. 이거 체리 빨갛게 꺼먹게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맞아요. 이야, 체리 맛있지. 응? 건강 만점 체리 아니야. 또, 저쪽에는? 저 밑에 가면 더덕 군락지. 아, 자연산 더덕. 더덕이. 아니, 그러면은 더덕, 명이나물, 체리, 산삼, 능이, 가만히 있어도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겠네. 예, 없는 데가 없어. 보물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이거 부동산 주인이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이 부동산을 사서 종교부지 그런 걸로 해도 좋고, 또 여기 사가지고 요양원 시설, 휴양소 시설. 하기,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그러네. 예. 수련원 시설이나 뭐, 저기, 연수원 시설 이런 것도 좋고, 또 단양팔경 관광지니까. 야, 이거 뭘 해도 좋으네. 그리고 앞에 산이 촤 단풍이 들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리고 단풍 뜰 때뿐만 아니고 눈 오다 막 설레. 아, 눈이 와도. 네. 아니 그리고 사과꽃이 피면은 달빛에 보면 기가 막히게 멋있다던데. 아, 그림이죠. 그림이죠. 맞아. 사과꽃이 펴도 이쁘고 사과가 달려서 이것도 이쁘고. 그렇죠. 응? 다 돈이네 이게. 돈이죠. 사장님, 이거 이 산이 지금 높은데. 급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지하수 간정을 받습니다. 아, 요게 그, 120m 지하 안반수로구나? 네, 125m. 125m? 근데 네. 물 잘 나와요? 아이고, 물 양이 안반수가 100톤입니다, 100톤.
여기서 나오는 게 100톤이면 뭐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예, 하루에 100톤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100톤이 나온다고? 예, 예. 와, 어마어마하네. 물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도락산, 수락산 바위 속인데도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요. 예, 한번 열어볼까? 어떻게 됐나? 예. 아, 요게 이제 120m 관정이네? 예. 이야. 물은 이걸로 다 해결되네, 이러면. 아, 이 다 죽어도 남죠. 과수나면 다 죽어도 남는다. 과수나면 다 죽어도 남는다. 예,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에는 비닐하우스가 50평짜리가 있는데요. 이 비닐하우스 내에는 이제 약 5평짜리 저온창고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과를 이제 보존하고 또 이 창고에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주변에는 도락산, 용두산, 덕절산, 그야말로 유명산이 다 있고요. 총면적은 2504평이지만 주변이 전부 구기름으로 되어 있고 소나무 숲으로 쌓여 있으며 아주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이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아주 멋진 부동산입니다. 그야말로 용두산에서 길을 받고 뭐 아까 설명을 했듯이 도락산하고 덕절산하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그 아주 명당토로 보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 단양군 단성면에 있는 명당토 과수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용두산에서 길을 받고 토락산에서 전기를 받아서 덕절산에서 덕을 쌓는다는 입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주인공 본부동산 과수원입니다. 총면적은 2504평이지만 주변이 전부 구기름이 되어 있어서 실제 면적은 약 한 5000평을 활용하고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교용 부지, 절터, 요양원, 수련원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오랫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